자,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우리 할 차례지. 형식 전환 할 차례. 형식 전환 문제 풀면 되나요? 예. 자, 미추치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1번. A의 1번. 뭐, please get some water to me.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Please get what? Some water.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여기서 get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get은 참 뜻이 많은데, 지금 get의 뜻은 뭐겠다? 가져오다. 가져다 주다. 이 뜻이겠죠. 가지고 오다, 가져다 주다.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Please get some water for me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A의 1번에서 문제는 일단 get A, B라는 사형식 표현이 있는데 이게 get A, B 해서 이게 받는, 이게 A의 자리에 whom이 오고 B 자리에 what이 오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이다. get이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et이 무슨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동사로 사용되면 수요 동사로 사용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이고, 이걸 형식 전환할 때는 to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for를 써야 된다. Please get some water for me. 됐습니까?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get 대신 쓸 수 있는 뭐도 있다? bring도 가능하다. please bring some water. bring 썼을 때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to 쓴다고 배웠는데 for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bring 같은 경우에 to나 for. 그래서 bring은 잘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to 쓰는 경우하고 for 쓰는 경우가 뭐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ay I ask a favor to you? Okay, 그래서 May I ask what? A favor to whom? To you.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요? Okay, 여기 ask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ask 뜻은 요청하다겠죠.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한 가지 부탁이겠죠. 누구에게? 너에게.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May I ask a favor? of you 해야 되겠죠. 그래서 ask A, 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물어보다 또는 A에게 B를 요청하다 라는 뜻이겠죠. A에게 B를 물어보다, A에게 B를 요청하다인데 이렇게 사용된 경우에 사용식이고 이때의 ask를 보고 마찬가지 수요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ask A, B의 사용식 구조를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게 what을 ask하다, 물어보다, 요청하다인데 3형식 전환할 때는 to가 아니고 of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uncle이 sent 했네요. what? Christmas present를 누구에게? for me.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to me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send A, B에 구조하면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전달하는 의미는 A에게 B를 보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용됐을 때의 send를 보고 수요동사 사용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형식 전환할 때는 send B to A로 받는 사람 앞에 적합한 전치사는 to가 되어야 된다. 알고 있냐? 오케이. 뭐 간단한 중1들 문제고요. 다음 문장과 뜻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다음에 우리가 연결될 챕터가 수동태인데요. 수동태의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포커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to 쓰는지 for 쓰는지 of 쓰는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미 살짝만 보여주면 다음 이어질 챕터가 수동태인데요. 여기에 수동태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게 나옵니다. 포커스 33인데요. 이때 다시 한 번 더 뭐 ask는 형식 전환할 때 of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make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 for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포커스 33에 나오는 문법도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에서 뭐 단어, 영어 공부는 문법도 있고 단어도 있고 뭐 독해도 있고 듣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다 했는데 특히 문법은 어떻다 했다? 성격이 위계적이라 했었어요.
이 말은 수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라 했고, 앞에 지나간 어떤 내용, 앞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면 그 다음 내용을 배우기가 힘들어지는 걸 보고 위계적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덧셈 모르는 친구가 곱셈을 이해할 순 없겠죠. 그거 마찬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형식의 삼형식 파트를 잘 알고 있어야지 좀 이따가 수동태에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필요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지만 이게 수동태랑 결합될 때, 수동태 문법이랑 결합될 때 내용도 잘, 지금 배우는 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뻔합니다. B의 문제들은 전부 다 왼쪽 편에 있는 문장을 오른쪽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왼쪽 편에 있는 거 살펴보면 He teaches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죠. 그 다음에 what이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she made 해놓고 whom이 보이고 what이 보이고요. Fred asked whom, what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문장은 싹 다 1, 2, 3번에 왼쪽에 있는 문장은 전부 다 몇 형식 문장들이다? 사형식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address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address 여기에서 뜻은 주소죠. 근데 address의 다양한 뜻 중에서 동사로서의 뜻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설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주소.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뜻 같아 보이죠. 그래서 address가 이런 뜻들을 갖고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주소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 1번부터 보면 he teaches, fact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제니까. 그가 가르친다, them, whom, them, 그들에게 무엇을, 음악을. 뭐 teach 같은 경우에 he teaches, what, 먼저 나왔죠. 그가 가르치다, 뭘 가르치는데, music, 그러면 뭔 them이다, to them 하면 된다는 거. 중1 때 다 배웠던 거죠. he teaches music to them. teach의 AB는 teach B to A로 바꿨습니다. 형식 전환에서. 그 다음에 she made Mira dress. 그녀가 만들어줬었다. Mira에게 드레스를. whom과 what이 왔는데 she made what a dress. 그 다음에 뭔 Mira for Mira 하면 되겠죠. 중1 때 다 했던 거. Mira를 위해서 드레스 한 벌을 만들어줬다. for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Fred asked me my address. as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서 ask의 뜻은 요청하답니까? 물어보답니까? 물어보다죠. Fred가 물어봤었다? whom? what? 나의 주소를. 그래서 Fred asked what? 나의 주소를. 뭔 미? 오브미겠죠. 죽일 때 했던 내용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B하고 C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조시's sister가 bought. 조시의 여자 형제가 샀다. whom, him, what, read it.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똑같이 쓰면 되겠죠. Josh's sister bough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인 a red hat. 그 다음에 bought him for him 하면 되겠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Josh's sister bought a red hat for him. 그 다음에 Kate lent. Kate가 빌려 주었습니다. whom, me, what, her earphones. 그녀의 이어폰을 빌려줬다. 그러면 뭐 여기도 Kate가 빌려줬다.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인 her earphon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ought me to me 하면 되겠죠. lend AB는 lend B to A로 바꿨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민수 made. 민수가 만들어 주었다. whom, his brother에게 무엇을, a paper airplane, 종이 비행기를. 그럼 뭐 민수가 만들어 줬다. 민수 made. 그 다음에 what이 올 차례니까 what a paper airplane, 종이 비행기를. 그 다음에 bought his brother 겠다? for his brother. 그래서 여기서 for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he sometimes asks his classmates funny questions. 그가 가끔씩 물어본다. 그의 반 친구들에게 웃긴 질문들을. 그가 가끔씩 물어본다. he sometimes asks what funny questions. Bonnie's classmates
of his classmates. 그의 반쯤. of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면 케빈은 whom, what 사진들을 뭐해 주었다, 보여 주었다. 시제는 과거가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그녀는 whom, 무엇을, 약간의 간식을 뭐해 주었다, 사 주었다. 시제는 과거가 적합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독일산 쓰기로 했으니까 누가다, 케빈 쇼드.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표현하라는 거, 저 to를 쓰라고 한 거니까 what에 대한 대답 his photos. 그 다음에 mommy to me, Kevin showed his photos to 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photos 자리에 당연히 뭐 사진이나 의미로서 뭐 pictures도 가능하겠죠. 이 photos 쓰기, 독일산 쓰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she가 뭐 했다, bought 해줬죠. She bought what? Some snacks. 스낵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돈 들었으니까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for us 되겠죠. She bought some snacks for us. 그 다음에 some 쓴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의문문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안에 not 있다나 또는 not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제대로 쓰인 게 맞겠죠. She bought some snacks for 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형식 파트인데 여기는 먼저 설명부터 조금 할게요. 여기에. 그러고 나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니다. 문제부터 풀까? 문제부터 푸는 게 낫겠다. 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 4에서 했던 건 여러분들 그래머타파 1에도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요거랑 똑같은 거 배웠어요. 그때 5-1 콜 AB, A를 B라고 부르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make A 어떤 5-2 했고요. 그 다음에 want A to do, 뭐 tell A to do 해서 5-3에 A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인 경우, so 뭐 이렇게 해서 설명했던 것들 쭉 나오고요. 오케이.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는 요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개. 요거는 명사, 요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는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블랙키 나오는 교과서 있었습니다. 블랙키. People, 뭐, People called the cat 블랙키였나? 뭐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뭐 블랙키라고 불렀다 할 때 요거 5-1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는 그때 자세하게 다뤘었고요. 1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형용사인 경우 이번에 나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인 경우 이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A의 1번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는 전부 다 뭐 할 줄만 알면 되는 거다. 끊어읽기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뭐 hard의 다양한 의미는 뭐 더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럼 we call our cat Kitty입니다.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 고양이를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Kitty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whom 오고 what 나오니까 뭐랑 되게 비슷하냐 하면 사형식이랑 되게 비슷하죠. 맞습니까? 하지만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사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형식 뭐 we 뭐 gave our cat some food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 치자. we gave our cat some food 해도 문장의 구조는 여기에 주어랑 동사, we called처럼 we gave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일단 1형식 지나가고 있고요. our cat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some food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whom 나오고 what 나오는 거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we gave our cat some food는 뭐를 할 수가 없다,
So, 그렇죠. So, our cat is some food가 아니죠. 하지만 이 문장은 we call our cat, 키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So, our cat is kitty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 아니고 명형식이다. 5-1이고 뭐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kitty겠죠. 됐습니까? We call our cat kitty.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래서 call AB 5-1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각각 1, 2, 3은 5-몇인지 해오라 했는데 A의 1번은 5-1이었고요. 그 다음 2번 My mother told me to study harder. 오케이. 누가 뭐 했습니까? My mother가 told 했죠. Whom? Me? What? To study harder 하라는 것을. 그래서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머니께서 과거 시제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뭐 하는 것?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어머니. So, 내가 착한 애야. 내가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So, I studied harder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얘는 뭐다? 5-3의 A죠.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want A to do.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인 경우에 5-3의 A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My mother told me to study harder, so I studied harder.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Rainy days make me sad. 그래서 누가 뭐합니까? Rainy days가 make 하죠. Whom? Me? 어떤 상태? Sad한 상태. So I am sad because of rainy days 라고 해도 똑같은 문장이죠. I am sad. 난 슬퍼. 뭐 때문에? Because of rainy days. 비 오는 날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만든다. 나를 슬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Rainy days make me sad 해서 rainy day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오,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makes you sad?' 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대화 파트에 나올 거예요. 이거 뭐 묻기 이러면서 대화 파트에 나오냐 하면 뭐 묻길 것 같아요, 이거. 'What makes you sad?' 했더니 대답이 'Rainy days.' 그래서 what makes you sad 하고 똑같은 게 자 rainy days make me sad 하고 똑같은 게 뭐였더라 I am sad because of rainy days죠 because of rainy day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 오는 날 때문에니까 그렇죠. 그러면 I am sad에서 because of rainy days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때 묻는 문장은 why are you sad죠. 그래서 이렇게 what makes you sad 이거 가지고 대화 파트에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냐 뭐 묻기 이유 묻기 됐습니까? 이유 묻기라면서 이유 묻기면 why로 물어보는 의문문일 것 같은데 What makes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makes you? 무엇이 너를 슬픈 상태로 만드냐? 라는 말은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왜 너는 슬프냐?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이거 이유 묻기라면서 대화 파트에 나올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오다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니까 형용사인 경우니까 오다시 2조 오다시 2의 대표가 make a 어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 형식들도 목적격 보호에 따라서 명사냐 형용사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랍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She wants her son win the game. 그녀가 원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원합니까? 그녀의 아들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She wants her son to win the gam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를 만들어줘야 한다? 5-3의 A를 만들어줘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want A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죠. She wants her son to win the ga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해보라 했습니다. So 해보면 so 만약에 엄마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so her son wins the game이 되는 거죠. So her son wins the game. 그래서 그녀의 아들은 게임에서 승리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더 my little brother가 made 했죠. whom me 어떤 상태로 angry한 상태로 그렇죠. 이 자리에는 angrily가 아니고 angry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나의 남동생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고요. 얘는 일단 5-2죠. 그러니까 이 속엔 뭐가 들어있다? made 쳐다봤죠. made 쳐다봤으니까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I was angry 한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I was angry because of my brot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we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아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what도 될 수 있겠죠. what도 될 수 있고 what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made you angry 되겠죠. What made you angry가 무슨 뜻이겠어요?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들었니? 그래서 뭐 묻기? 이유 묻긴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de you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 이유를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들었니? 이렇게 why를 쓰지 않고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hat made you angry? 됐습니까?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Why were you angry? I was angry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ter asked Jane singi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누가 다 Peter가 asked 했죠? Whom? Jane, what? To si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여기 ask의 뜻은 요청하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터가 요청했다. 누구에게? 제인에게.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무대 위에서 그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자고. 나랑 같이 무대에서 노래해요. 라고 피터가 제인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얘는 5-3의 A니까 So 만약에 제인이 피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제인 sa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제인은 sang with Peter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피터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됐습니까? So 한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걸 보고 5-3에 A라고 하고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사용되는 경우를 5-3에 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sk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구조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각각 5-3이 뭔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엔 3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 영화가 우리를 신나게만 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넌 어떻게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니? 자 일단 시제 챙겨볼까요?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현재 시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만들었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과거 시제죠. 문자전체 시제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겠죠. 각각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We가 think 하죠. Whom, him, what,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1이죠. 그 말은 so he is a kind neighb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5-1이고 so he 그 다음에 동사 명사죠. 명사.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데 명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도구는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죠.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니까. 됐습니까? 시제는 think 쳐다보고 현재 시제를 골랐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내용을 3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3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We think 뭐 그렇죠? That he is a kind neighbor. 그렇죠?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몇 형식이 된 거다? 3형식이 된 거고 여기에 선생님이 관로를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that을 보고 접속사 that이라 그러고 명사절을 이끄는 이것도 뭐 다른 별명으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인데 걔가 무순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we think he is a kind neighbo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왜 그러면 3형식이냐고 물어보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일단 1형식인데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think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him? 해도 되고요.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We think him. We think that he is a kind neighbor. 이게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무슨 어덩어리다? 목적어 덩어리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 3형식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영화가 우리를 신나게 만들었다 시제 과거니까 그래서 누가 다 더 무비가 메이드 했죠 whom us excited the movie made us excited 그래서 얘는 5-1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누굽니까? 아까랑 똑같은 1번이랑 똑같은 뭐? 그래서 so we were excited죠. We were excited. 뭐 because of the movi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겠죠. Because of the 그래서 우리는 신났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동사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것도 비동사. 그 다음에 명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것도 비동사인데 여기 think가 현재 시제니까 시제일치. 여기엔
made가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CJ, 지를 위해서 he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녀는 그들에게 당상 시작하라고 말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다. 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건 tell이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말은 them이죠. she told them. 그 다음에 to start 당장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at once 써있네요. at once, to start at once.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at once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at once의 뜻은 뭐고? 당장이란 뜻이고. 그러면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래서 즉시 right away, at once 같은 표현입니다. right away, at once. she told them to start right away, at once.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영풀이에서 종종 만나봤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이건 뭐더라? immediately죠, immediately. immediately.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진짜 많이 만날 거예요. 즉시, immediately, right away, at once.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at once라는 어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즉시란 뜻이니까 right away, immediately와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그나저나 얘는 5-3의 A죠. 그래서 뭐 그들이 she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they started at onc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목적격 부호가 동사였기 때문에 to도로 표현됐고 시제 쳐다보고 알맞은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기는 A를 B라고 부르다를 의문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부를 수가 있니? How can you call whom? Me, what? A liar 하면 되겠죠. How can you call me a liar? 됐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여기는 뭐 일단 5-3 가장 대표적인 경우 call A, B죠. 5-1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칼질을 해보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떤 상태로 뭐 해준다? 유지시켜준다. 시제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사용 예정인 구조는 5-2죠. 됐습니까? make a 어떤인데 여기서는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되는 거죠. keep a 어떤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okay. whom what 무엇을 조용히 하라는 것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얘는 위에 거,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고 뜻은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죠. 하지만 이 녀석은 어떻게 읽고 quite 라고 읽고 뜻은 꽤 됐습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시제가 현재니까 누가다? he가 keeps 하죠. 뭐 이래. what is body 어떤 healthy. 그래서 얘는 우리가 봤듯이 오, 아이고. 5-2니까 so 그의 몸이 건강하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사용해서 동사처럼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선택된 시제는 is. So his body is healthy. He keeps his body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그의 몸은 건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뭐 원래 our teacher 이런 표현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표현 잘 안 쓰고요. 이게 아니고 이거 써야 되는데요. 일단 our teacher가 뭐 하셨다? told 하셨죠? whom, us, what, to be quiet 해야 되죠.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데? 5-3에 A가 필요하죠. 그러면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로 오겠죠. 근데 quiet는 형용사니까 일단 뭘 만들어줘야지 to 부정사가 될 수 있다? 동사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조용한을 일단 조용하다를 만들어준 다음에 조용히 하는 것, 조용히 하라 는 것, to be quiet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So we were quie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ell A to do가 사용됐습니다. Tell A to do. 여기에 be 빼먹지 마시고요. to도 당연히 빼먹으면 안 되고요. to be quiet.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또 나타났어? 뭐야 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건데요. 자, 5형식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일단 써 있는 거 먼저 보면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래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고도 하고요. 뭐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오는 녀석을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원형 부정사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더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형 부정사. 자, 여러분들 부정사는 알고 있어요? 뭐가 부정사예요? 뭐가 부정사입니까? 뭐 not 들어갈 거 이런 게 부정사죠, 그쵸? 그죠? 뭐가 부정사입니까? 내가 이 부정사라는 말이라든지 뭐 현재 분사라는 말이라든지 뭐 동명사라는 말이라든지 관계사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는데 뭐 어쨌든 학교에서 쓰니까 여러분도 알아야죠. 뭐가 부정사입니까? 일단 어떻게 생긴 애들이에요? 어떻게 생긴 애들이 부정사예요? 뒤에 동사 원형 이걸 보고 부정사라 부르죠. 됐습니까? 뭐 to go, to eat, to be quiet 이런 걸 보고 부정사라고 부르죠. 근데 부정사 중에서도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대.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뭐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냐면 얘가 없는 경우, to가 없는 경우를 보고 뭐라 부른다? 원형 부정사라 부르고 to가 없어지면 그러면 뭐만 남아 있어요, 지금? 비동사의 원형이나 일반 동사의 원형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게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할게. 지금 뭐 사역 동산이 지각 동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앞으로 5-3의 B란 얘기를 할 거고 5-3의 C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5-3의 B든 5-3의 C든 전부 다 5-3에 속하죠. 자, 우리가 5-3이란 녀석은 왜 5-3이라고 따로 모아놨었나요? 뭐가 목적격 보호되고 싶을 때 5-3이라고 빼놓는 건가요? 뭐가 목적격 보호, 뭐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싶다? 뭐가? 동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싶대요. 응?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에게 청소하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나에게 청소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청소하라. 는 것을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5-3 시리즈는 전부 다 뭐?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동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 표현을 5형식으로 했을 때 그때 전부 다 5-3의 A니 5-3의 B니 5-3의 C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5-3의 A는 to do였어. 5-3의 A의 대표적인 구조가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 그러니까 얘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배운 5-3의 A였어요.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형식할 수 있는 동사를 따로 불러서 걔들만 통안에 넣어놓고 특별하게 부르기도 했었죠. 사형식할 수 있는 애들 보고 우리가 따로 모아놓고 뭐라고 특별하게 불렀었더라. 수여동사라고 따로 불렀죠. 그거랑 비슷하게 특별한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동아리 같은 거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아 우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야 라고 불린 애들이 또 있는데 그 애들이 이것도 일본 애들 말을 번역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라고 불린 애들이 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됐습니까? 너희 좀 이따 군대 가면 사역 많이 할 거야. 사역이 뭐냐? 노가다 뛰는 걸 보고 사역이라 그래요. 야, 오늘은 훈련 없다. 사역 나가야지. 이러면 삽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어? 자, 오늘은 진지구축 사역이다. 그러면 열심히 땅 파고 있을 거야. 지우도 한번 해볼래? 싫어야잖아. 알겠습니다. 자, 사역이 일하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사역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시키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야. 시키다란 뜻을 가진 동사들. 시키다란 뜻을 가진 동사들을 보고 사역 동사래요. 일시킨다 뜻이에요. 일시킨다. 예? 사역 동사가 뭐라고요? 일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시키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역동사라는 클럽에 가입한 건 아니야.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세 녀석만 사역동사야. 자, 뭐가 있냐?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make, have, let입니다. make, have, let. make, have, let. make, have, let은 자, make도 뜻이 많죠. have도 뜻이 많아요. 뭐 let은 뜻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make가 사역동사라고 불리지 않고 수여동사라고 불린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사역동사가 아니야. 수여동사라고 불러. 근데 make가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 또 뜻으로 쓰이기도 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됐습니까? 엄마는 내가 내 방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그럼 결국 엄마가 나한테 뭘 시켰단 얘기죠. 그렇게 사용됐을 때 make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사역동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구조로 사용됐을 때 make를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make, a, to 없는 동사 원형이고요. 얘는 시제 따라서 과거형이 되거나 해서는 안 돼. 됐습니까? 엄마가 과거에 시켰어도 얘는 동사 원형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to 뒤에 뭘 넣는 게 to 부정사야. 그렇죠. to 뒤에 동사 원형 넣는 게 to 부정사죠. 근데 그 to만 없어졌을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make a do 동사 원형 뭐 물론 b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동사의 원형 이런 형태로 와 있으면 a가 뭐뭐하 만들다 a가 뭐뭐하 만들다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 뜻인데 내가 일부러 a가 뭐뭐하 는 것을 시키다가 아니고요 a가 뭐뭐하 시킨다 라고 해석할게요. 뭐가 없으니까 는 것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she made me clean my room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시죠. 시킨 거 언제? 과거. 내가 청소하는 거 언제? 여기에 동사 원형이 있답시고 아 현재인가 보다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엔 그냥 뭐가 없을 뿐 내가 없을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she made me clean my room 뭐 she made me do homework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할 행동을 뭐랑 관계없이 시제랑 관계없이 뭐 없는 동사 원형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5-3의 B다. 그래서 엄마가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어? 나를 만들었어. 어? 숙제하라. 만들어. 숙제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표현. Make a to do가 아니고 make a do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뭐로도 할 수 있다. 이걸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have의 그러면 이제 have의 뜻이 여러분들 뭐가 된 거냐? have의 뜻이 1번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뜻 뭐? 가지다. 2번 먹다. 3번 have a good time.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시키다. 시키다란 구조일 때 시키다란 의미로 사용됐을 때 그녀가 나를 가지고 있었다 인 줄 알았어. She had me. 됐는데, 나를 그녀가 나를 가지고 있었다 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동사 원형이 막 보여. 아 그럼 되돌아가서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시켰다. whom 나에게 시켰대요. 그렇죠. 뭐 하라 는 것을 숙제하라 는 것을. 그래서 이 자리에 오 여기에 과거니까 내가 숙제하는 거 과거겠네 랍시고 이렇게 해서는 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뭐 없는 동사 원형,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 한다? 5-3의 B 사역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et. let의 뜻은 노래 한곡 불러볼까? let it go.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었냐면 이거였어. Let my past go. My past가 뭐지? 내 과거죠. 그래서 이거 한글판 더빙 버전에 뭐라고 자꾸 노래 불러? 다이저 이러죠. 됐습니까? 내 과거가 가버리도록 내버려 둬라 이 뜻인데 내 과거가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라고? 아 과거는 다 가버리라고 빨리 과거랑 작별 인사하라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다이저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바로 이 구조가 사실은 5-3의 B는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만나봤냐?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봤어. 이게 뭐였다? 이게 바로 5-3의 B였습니다. 자 let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let은 내버려 두다 또는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스럽게 해석 let it go도 그렇고 let me introduce myself도 그렇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버려둬라 누가 뭐한 그것이 가 그것이 가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이 뜻이고요. 그럼 내버려두세요 누구를 내버려두래? 날 좀 내버려둘래? 날 좀 내버려두래.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내 자신 소개하 는 것을. 그래서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냅둬 뭐 하도록 introduce myself 하도록 이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자신을 소개하도록. 이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재소개하겠습니다 가 된 거라고 했고요. 이게 알고 봤더니 introduce의 뜻이 뭐고 소개하다는 동사인데, 그러면 지금 이상해 뭐 이런 거라도 붙여서 동사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없는 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가 없으면 마치 문장 속에 동사가 아무 예고도 없이 두 개가 등장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야. 왜? 특이해. 왜? 마치 동사 같단 말이야. 동사 두 개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얘는 최소한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좀 해줘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특이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have, let이 사역 동사입니다. make, have, let. 얘들이 뭐 하다라는 뜻일 때 시키다 또는 내버려 두다, 누가 뭐뭐하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일 때.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서 동사 원형으로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게 시키다라는 뜻의 make have let, 시키다 내버려 두다. 자, 허락하다, let의 뜻이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라 했죠. 근데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진 말 A로 시작하는 말 알고 있어야 되는데,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리고 allow 뭐하다, 이거 허락하다야. 허락하다 그러면, 자, 자기 소개하겠다는 표현을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를 써도 되겠네. 허락해 주십시오. allow 누구를 허락해 달래? 나를 허락해 달래. 내가 할 행동.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이거나 뭐야? 'Allow me to introduce myself'나 'Let me introduce myself'나 내용은 똑같아. 똑같이 뭐 해주세요,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를, 나를, 내가 뭐 하는 거, introduce myself, to introduce myself 하는 것을인데, 얘는 무슨 클럽 회비를 안 냈어.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안 냈어 한 푼도. 그러니까 야 너 클럽 회비 안 냈지, 그러니까 이거 지울 수 없고 얘는 5- 이 구조를 써야 된단 말이야. allow a to do를 써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let을 썼을 때는 야 오 너는 클럽 회비 냈네, 클럽 회비 100만원인데 완납했네, 그러니까 너는 to 안 써도 돼. let it go, let it to go가 아니고 Ready to go, ready to go 였으면 노래도 발음 들기 힘들었겠네. Let it go 할 수 있다. Allow를 썼으면 allow it to go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역동사라는 건 사실 뭐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아니야. make, have, let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인 거야.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이런 단어 봤는데 오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 오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면 오럴 A to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으면 오럴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명령하다라 그랬죠. 명령하는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얘 뜻이 명령하다니까 얘 사역 동사인갑다. 이거 to 있으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인갑다 하면 틀린다고. 됐습니까? force도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force A to 동사 원형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때 force의 뜻은 뭐라고 그랬더라? 강요하다라 그랬죠. 오, 강요하는 거 막 엄청나게 강하게 시키는 거잖아. 그럼 사역동사인갑이다가 아니라고요. make, have, let이라서 사역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역동사 가지고 문장 예문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my brother made us laugh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my brother made
My brother가 made라는 행동을 했어. 뒤에 뭐 장난감이나 케이크 같은 거 나오면 사명식이겠고, 케이크 만들었다, 뭐 장난감 만들었다인데 갑자기 사람이 나왔어. 우리 브라더가 신인가? 우리를 막 뚝딱뚝딱 만들게. 그러니까 아, 여기에 사람이 나오는 순간 얘는 만들다란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슬슬 눈치채야 되는 거죠. 브라더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그 뒤에 봤더니 레프가 뭐야? 레프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 동사죠. 아, 다시 되돌아가서, 예, 나의 브라더가 뭐 했다? 만들었다. 하도록 만들어. 뚝딱뚝딱 조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뭐하,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브라더가 우리가 웃도록 만들었다. 우리 웃겼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to ref 있단 거 오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5-3의 B의 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역동사 클럽 행위가 얼마라고? 근데 50단어 방 냈는데 그랬어. 클럽 행위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내면 회원이라고 그랬어? 준회원이라고 그랬어? 준회원이라고 그랬죠. 너는 완전 회원 아니야. 넌 준회원이야. 그래서 준회원이 하나 있어요. 걔가 누군 것 같아요? 헬프입니다. 헬프. 됐습니까?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헬프는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는 부분에, 끊어읽기에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는 부분에 뭘 써도 되고, 를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단 말이에요. A가 뭐뭐하 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해도 되고, A가 뭐뭐하 도와준다 라고 표현해도 둘 다 맞다. 이런 애가 없으면 좀 골치가 덜 아픈데 얘 때문에 오히려 좀 골치가 아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요? 문법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고요? 이 자리에 동사는 어떤 꼬라지로 들어가 있어야 되냐 라는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은 거야. 여기에 이 자리에 to ref나 랩핑 써놓고 맞냐 틀렸냐. 랩핑도 안 되고 to ref도 안 되고 오 메이드 CJ일치 해야지 랩드 해야지 그거 다 안 된대. 왜? 얘가 이 행동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그가 언제 도와줬어? 과거에 도와줬죠. 누구를 도와줬어? 내가 하는 행동은 뭐 하는 것? 내 가방 찾는 것을 도와줬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는 뭐가 와도 되고 find가 와도 되고 to find가 와도 된다고. 둘 다 된다고. 그래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find만 골라서는 안 되겠죠. find what to find. 그래서 help는 그래서 둘 다 모두 쓸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그래서 help는 무슨 동사다? 준 사역 동사다. 완전한 사역 동사가 아니고 회비를 반만 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도 되고 to 부정사로 원형 부정사로 해도 되고 to 부정사로 해도 둘 다 상관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5-3의 B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5-3의 C입니다. 5-3의 C를 보고 이번엔 또 아까 전에 뭐 수요동사라고 따로 모아놨니 사역동사라고 make, have, let 세 녀석 사역동사 뭐라고요?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elp 이렇게 모아놓는 애들이 있듯이 이번엔 지각동사래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뭐 저 고양이는 지각 능력이 있습니까? 뭐 심해어는 뭐 지각 능력이 있습니까? 지각 능력이 뭐야? 지각 능력. 학교에 늦게 갈 수 있는 능력인가?
저 G자를 RG자고요. 한자에 각, 각은 감각기관 할 때 각 그겁니다. 지각능력은 뭘 보고 지각능력이라 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지각능력이라 그래요. 그 본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 지각능력. 그럼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무슨 기관의 도움이 필요해? 무슨 기관? 그렇죠. 감각기관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각동사는 감각기관 동사란 말이야. 감각기각동사. 우리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그렇죠. 일단 인간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시각. 그렇죠. 우리 보통 다 하나 빼고 다 이 머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각이 있어요? 그렇죠. 청각이 있죠. 듣는 거죠. 그렇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봐서 눈치챌 수 있고 소리를 듣고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촉각. 그렇죠. 그 다음에 후각. 아이씨 언니 또 방귀 꼈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미각.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오감이라는데 자 지금 우리 몇 형식을 하고 있어? 5형식 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지각동사가 5형식에 왜 등장했는지 보자. 시각 가지고 예를 들어. 자 시각 가지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가능하죠. 누가 뭐뭐 한 거미가 내 등을 기어가는 것을 느끼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니가 지가 뭐 해 먹겠다고 부엌에서 막 설치지만 빵 태우는 냄새를 맡을 수 언니가 빵 태우는 것을 냄새 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가냐 A가 뭐뭐하 뭐뭐하는 것을 보다 A가 뭐뭐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듣다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느끼다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냄새 맡다 미각은 뭐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뭐 누가 뭐뭐하는 것을 맛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얘는 잘 안 쓰기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얘 네 개 이 네 개의 감각기관 가지고 누가 뭐뭐하는 것을 뭐 냄새 맡다 뭐 뭐뭐 부엌에서 뭐가 타는 것을 냄새 맡다 그 다음에 뭐 거미가 내 등을 기어가는 것을 촉각으로 느끼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여름이라서 창문 열어놓고 더워갖고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씨 미친 새끼들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뭐 이런 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무슨 동사라고 한다?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각 C C, A, do 이런 구조란 말이야. C, A, do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A가 뭐뭐하 보다 이런 표현이 된다. Hear A, do겠죠. 그러면 또 구조가 Hear A, do 하면 Hear 뒤에 목적어로서 A가 오고 동사 원형에 오면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듣다. 그 다음에 Feel A, do겠죠. Feel A, do 하면 A가 뭐뭐하는 것을 느끼다. I felt a spider walk on my back 이런 거겠죠. crawl on my back 거미가 내 등에 기어가는 것을 느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보고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고 있는 건 이런 문장이네요. 끊어있게 보면 누가 다 내가 봤죠? whom you 내가 너를 봤습니다. you가 하는 행동 무대 위에서 춤추 봤단 말이야. 나는 봤어.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o dance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춤추 봤대요. 됐습니까? 춤추는 것을 봤다 이러면 안 된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 목적보호로 쓰이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지 않고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뭐 웬만큼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I saw you dance on the stage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더라
이 자리에 이 댄스의 형태가 to dance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뭐는 된다 그랬어. 그렇죠. 이 자리에 dancing on the stage 된다 그랬어.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도 돼요. 자, 5-3의 C의 특징입니다. 5-3의 B는 이런 거 안 됐어. ing 형태로 못 왔어. do만 됐었어. 동사 원형만 된다라는 설명밖에 안 했어. 근데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도 되고 I saw you dance on the 이 두 가지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가 다 된다 그러면서 얘가 둘 중 뭐게? 라고 그랬었어 그때. 얘 동명사계 현재 분사계 나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ing면 그러면 현재 분사라 치자. 그러면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인이라고 해석될 거고 동명사라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해석될 건데 그럼 해석해보면 뭐가 자연스러워 보이냐. 내가 봤어.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어 하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틀렸다 그랬죠. 그렇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그랬어. 왜 선생님 동명사가 아닙니까?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럼 춤추다가 ing 붙여가지고 춤추는 것 됐으니까 당연히 동명사 아닙니까? 동명사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you하고 dancing 사이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어났다라고 내가 그랬었냐면 여기에 you 사람이고 so가 과거네. 그럼 여기에 who were가 생략됐다 그랬어. 그래서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who were가 생략된다는 문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더라?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얘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dancing on the stage만 가지고도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가 who were가 있었던 이유 자체가 얘를 형용사 덩어리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없어도 얘만으로도 dancing on the stage만 가지고도 뭐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 형용사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현재 분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 하나 하자 그랬습니다.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봤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중인 너를. 됐습니까? 나는 봤어.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인 너를 봤어. 그래서 이제 문법책에 따라서 댄스도 되고 댄싱도 된다면서 설명하면서 댄싱 온 더 스테이지를 썼을 때는 좀 더 어떤 느낌이 드냐? 그 동작이 진행 중일 때 봤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전달된다.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순간 봤다라는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형태가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뭐인 경우? ing 동명사가 말고 현재 분사일 때다. 그래서 그 설명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경우 됐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했는 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의 의미 그러니까 그 동작이 진행 중일 때 보고 듣고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그가 느꼈었죠. 언제 느꼈어? 과거에 느꼈어. 뭐하고 있는 중인 건물을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건물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흔들리고 그는 흔들리고 있는 그 건물을 느꼈다 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더 빌딩하고 쉐이킹 사이에는 펠트 쳐다봤죠? 더 빌딩 쳐다봤죠? 그래서 더 빌딩하고 쉐이킹 사이에는 뭔 일이 일어났다? was가 생략된 거죠. He felt the building which was shaking. 흔들리고 있는 그 건물을 느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He felt the building 해놓고 여기다 빈칸을 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쉐이크를 이렇게 써놔 갈로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빈칸 자리에다가 쉐이크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하면 뭐랑 뭐가 가능하다? 쉐이크랑 쉐이킹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고 뭐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 투 쉐이크라든지 쉐이크의 과거형 형태 쉐이크 3단 변신 쉐이크 슉 쉐이크니죠 쉐이크 슉 쉐이크니죠 이런 형태 전부 다 안됩니다 동사 원형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형태인 ing로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하면 5-2 시험 범위고요 2학기 때 make a 어떤 그 다음에 5-3의 a want a to do 그 다음에 5-3의 b 사역동사 그 다음에 5-3의 c 지각동사 이 녀석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 파트 잘 학습해 주셔야 되겠죠 뭐 있나?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C의 1번에서는 ask for라는 수거를 찾아오셔야 되겠죠. ask for는 수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마지막 당부사항은 이 파트의 학습을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 것들 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 문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일단 뭐 이거 둘 다 일단 내가 어떤 보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 사람이 보이고요. 본 물건이 보이죠. 그쵸?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그 남자가 내 차 고치는 것을 봤다 인 것 같죠 그렇죠? 나는 그 남자가 내 차 고치는 걸 봤어 그럼 여기에 fix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한 가지 더 옵션은 있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I saw the man fix my car 또는 I saw the man fixing my car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fix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막 수학 공식처럼 공부했던 애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따지냐 선생님 이거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각동사에 얘는 목적어고 그러면 여기에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형으로 와야 된다더니 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겠죠. 얘는 왜 이 모양이 돼야 됩니까?
얘는 사실 문자의 구조가 이렇거든. 그쵸? 자, 여기에 my car가 fix를 합니까? 여기에 이제 fix를 알맞은 형태로 아까 넣으라 그랬는데 my car가 fix를 합니까? fix를 당합니까? fix의 뜻이 뭐예요? 수리하다죠. 그쵸? 그러면 그 남자가 수리를 합니까? 수리를 당합니까? 그쵸? 남자가 수리를 당합니까? 나 누워있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the man하고 fix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냐? the man과 fix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자, 이제 시작될 과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둘의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정리해. 이 남자가 픽스를 하는 건지 픽스를 당하는 건지 따져봤더니 남자가 고치는 거야 남자가 고쳐지는 거야 이 질문이야. 이 남자가 픽스라는 행동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부른다? 아, 그럴 때 뭐를 어떤 우리가 방금 배운 5-3의 C를 쓰면 되겠구나 이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이야. 내가 봤는데 내 차를 봤어. 내가 내 차를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면 픽스의 뜻이 고치다니까 내 차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my car하고 픽스의 관계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 내 차가 고치는 거냐 고쳐지는 거냐 입장 바뀐 어떤 시냐 이 말입니다. 어? 내 차가 고칠 순 없다. 내 차가 막 고치면 야 좋겠다. 내 차 보고 일시키고 나는 놀고 먹으면 되겠네. 내 차 보고 야! 니가 딴 차 고쳐! 당연히 마이카가 픽스를 당하는 관계죠. 입장 바뀌는 어떤 식 관계죠. 그럴 때는 아 무슨 수학공식처럼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되고 ing 올 수도 있느니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야. 이 경우에. 여기는 뭐가 생겼댔다? 생겼댔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I saw my car and it my car 쓸까? My car was fixed. I saw my 난 내 차를 봤고요. 그리고 내 차는 내 차가 수리를 한 거야. 수리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그 남자에 의해서 수리되어졌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서 배울 차례다. 수동태 라면서 오늘부터 진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 갑자기 선생님이 뭐 책에도 없는 내용 왜 하고 있냐. 자, 어떤 동사를 선생님이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떤 게 올바르냐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그 중에서 여기에는 내가 봤는데 남자를 봤어. 남자가 내 차 고치 봤대. 또는 고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받아봐요. 그럴 때는 남자가 the man was fixing my car. 그 남자는 내 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중1 때 배웠던 과거 진행형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fix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 동사 원형이나 고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봤다라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목적어는 픽스를 당할 녀석이 와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뭐 바뀐 무슨 시 형태가 돼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수학공식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 형태가 오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면 ing가 와야 되는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pp형이 와야 되는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설명 부분 끝이 났고요. 문제 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 문제 풀이 했는 거 부분에 해당되는 워크 부분 풀이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챕터 6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껐다가 켜야 되겠네. 챕터 6 제목이 뭐예요? 수동태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생소한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미리 조금씩 예방접종 한 게 있어요. 먼저 포커스 30, 30에서는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래요.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형태 먼저 얘기하면 뭐 she is loved by everybody, everyone 뭐 이런 게 형태야. 수동태 형태. She is loved by everyone.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love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면 사랑한다야 입장밖에 어떤 시야? 그래서 she is loved의 뜻이 뭐가 되겠다?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 원래 문장, 여러분들이 배운 문장으로서 수동태 배우기 전 문장은 뭐냐? Everyone loves her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Everyone loves her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죠. 누구를? 그녀를. 근데 이거 무슨 어지? 그렇죠. 목적어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쓴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형태는 이렇고요. 그럼 쓰임새는 도대체 수동태란 녀석은 왜 만든 걸까? 자,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동작을 받는 사람 또는 받는 물건이 더 중요할 때. 됐습니까?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영어가 영국에서 사용되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사용하는 행동은, 영어를 사용하는 행동은 누가 해? 그렇죠? 영국에 사는 코끼리들이 영어를 사용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 이 원래 문장,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장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국에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거였어. 여러분들이 배운 거. 그래서 누가 다? People speak what? English. Where? In England. 이 문장이었어. 그렇죠? 근데 당연히 스피크 행동은 누가 하겠어? 독 쓰겠어? 피플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정보의 가치가 너무 없어. 당연히 스피크는 누가 하겠어? 피플. 이거 아예 쓰기 귀찮은데? 아예 안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꿨느냐?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보자? 이 문장의 목적어였던 English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러면 English 앞만 길어봤자 뭐죠? It이죠. 이 안에 뭐 들어있죠? Do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 왜 따져봤냐면 이거 쓰려고. English is spoken where? In England by people인데 이게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 하나도 안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수동태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가 안 중요하고 오히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에서는. 그럴 때 써먹기 좋은 게 뭐다? 수동태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쓰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적어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1에서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수동태 하려니까 뭐 바뀐 무슨 시를 쓰다 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쓰다 보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인 뭐가 자꾸 뭐에 보이고 있어? 비동사 자꾸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기가 무지하게 쉽겠죠. 그렇죠? 오케이. 영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영어가 뭐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일 때는 English isn't spoken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문하고 의문문 무지하게 쉬워요.
그래서 포커스 31은 수동태의 특성상 뭐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과 의문문은 쉬워. 근데 뭐가 어렵나? 가끔씩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문장들이 능동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동태 배우기 전까지 썼던 문장들이 능동태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또는 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이런 거 하면 그때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포커스 31에서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얘기를 할 거라는데요. 여기서 얘기할 거 미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됐습니까? I studied English last night. 누가 더? I studied. What? When?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뭐 들어있죠? 뭐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English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뭐 써야 되게 그렇죠 was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얘는 입장 바뀐 무슨 시야? 어떤 시란 말이야? 얘가 시제 표현 못해. 됐습니까? 시제 표현은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있는 누가 표현한다? 비동사가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러면 이거 안에 들어있는 did를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한 거고 얘는 이 안에 did가 들어있는 거 보고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 무슨 did가 들어있어 이 안에 done 들어있고 얘는 형용사야. 얘는 시제에 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 시제에 대해서 뭐 쳐다보면 되겠다? 얘 쳐다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학습되어졌다. 언제? last night에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위에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last night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얘도 따라 바뀌어야 되겠죠. 뭐 여러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되겠죠. 그쵸? I will study English next Saturday.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렇지. English will be studied. 그 다음에 얘는 next Saturday by me.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 그래요. 조동사 있잖아, 조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뭐 와야 되니까 동사에 원형 와야 되니까 will be PP. 자, 얘를 PP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will be PP, can be PP. 이렇게 하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포커스 하나를 할애해서 따로 우리가 공부하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챕터 한 다음에 수동태로 들어왔냐면요. 뭐 방금 전까지 뭐 했어? 그렇죠. 문장의 형식이란 챕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동태로 넘어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수동태는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형태의 문장이라 그랬죠? 그렇죠. 목적어가 강조해 목적어를 좀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대. 그렇다면 수동태 하려 그러면 최소 몇 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해? 그렇죠. 얘는 3형식부터 가능한 거야. 아무 문장이나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했는데 1형식이나 2형식이면 걔는 수동태로 바꿨을 수가 없어. 왜? 그렇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수동태 자체 태어난 이유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목적어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수동태를 만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는 몇 형식부터 가능하다? 3형식부터 능동태 3형식부터 수동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4형식은 어떤 점이 특별합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포커스 33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by, 여기에 포커스 36에 보면 by 이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를 할 거라는데 너 좀 걸거친다 이제. 어디 갔어? 자, by 이외의 수동태는 여러분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뭘 하면서 이미 만나봤냐?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그쵸.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be full of 말고 같은 말. be filled with. be interested in이나 be filled with 이런 애들이 알고 봤더니 뭐였다? 이 자리에 be filled by가 아니고 be filled with이래.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애들, 수거라고 불렀던 애들 중에서 by 쓰지 않는 수동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커스 36은 뭐냐? 알고 봤더니 수거 외우는 팟 포커스입니다. 수거들을 외우면 돼요. 됐습니까? 뭐뭐로 덮여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 뭐뭐에 만족하다, 뭐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아, 챕터 6, 챕터 미리 보기. 자, 수동태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데, 수동태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의미했다? 야,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야? 세 번째 녀석. 그때부터 사실은 수동태에 대한 예방접종 했던 겁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왜 존재하냐?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거나 지금처럼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는 그 녀석을 가지고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거 배웠죠. 2학기 때는 그 녀석을 가지고 수동태 만드는 거, 세 번째 녀석 가지고 수동태 만드는 거 배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누가 다면 능동태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스피크를 해요. 사람들이 피플이 스피크를 합니까? 피플이 스피크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능동의 관계라고. 그렇게 문장이 표현된 거를 보고 능동태 문장이라고 한다.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합니까?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당합니까? 그런 관계를 보고 여기서부터 설명하죠.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경우에 뭐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한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는 생긴 표현이 English, 영어가 사용됩니다. English is spoken by people. 그래서 by 뒤에 행위자가 나온다. by 뒤에 오는 녀석이 무슨 태일 때 주어였던 녀석이다. 능동태일 때 주어였던 녀석이 수동태일 때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온다. People speak English였는데 English is spoken by people. 이렇게 그래서 BPP by 행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수학 공식 같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장 하나 보입니다. 3형식 문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 다? Mina helps. 미나가 도움을, 지금 이 표현에서, 이 문장 표현에서 미나가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받습니까? 도와줍니까? 도움을 받습니까? 도와주죠. 도움 받는 사람이 a little boy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러면 little boy 입장에서는 little boy가 help를 합니까? help를 당합니까? 그래서 little boy가 help를 당합니다. is helped. 누구에 의하여? I mean, 여기에 뭐 들어있다? does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a little boy가 앞만 길어봤자 he라는 것과 여기에 does 들어있는 것 때문에 여기에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was도 아니고 were도 아니고 뭐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 is가 오는 게 당연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helped는 help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도움받는 이란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붙어서 받는다가 되는 거죠. 도움받는이 도움받는다. 그래서 최소 몇 형식이라야 된다?
삼형식이라야지 뭐로 변환이 가능하다? 수동태 변환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고요? PP 부분은 시제를 표현할 수가 불가능하죠. 이 앞에 be 동사가 올 건데 이 녀석이 am, is, are면 현재 시제 수동태겠고 was, were면 과거 시제 수동태일 거고 will be면 미래 시제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사실 예방접종으로 어디까지 예방접종 맞아봤었냐 하면요, 요것도 사실 예방접종 해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네. I've seen an elephant in my room. 나는 뭐 해본 적 있다? 본 적 있죠. 뭘 본 적 있대요? 어디서? 나 내 방에서 코끼리 본 적 있어. 됐습니까? 헤이.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누가 주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된다 했으니까 코끼리가 목격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얘 수동태 하면 뭐가 되냐 하면 has been seen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킨다?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킨다?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현재 완료 수동태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자세하게는 요것도 수동태 시제로서 현재 완료 시제 가능하다. 지금 여기에 단순 시제 세 개만 보이고 있어.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만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할 능력도 사실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지고도 수동태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am, is, are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 있겠죠. 그래서 이 만화책은 말한 아이들에 의하여 읽혀진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만화책이 읽혀집니다. This comic book is read. 누구에 의하여? By many children. 그래서 이 행동, read라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야? Many children이 하는 건데 수동태 표현이니까 by 플러스 뒤로 가 있죠. 그 다음에 this comic book이 read를 하는 거야? read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is read가 보이고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서 얘 뜻은 읽혀지는 이겠죠. 얘 뜻은 영어스럽게 하면 읽혀지는 인데 is 붙이니까 읽혀진다가 되고 있고 이 만화책이 읽혀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is 자리에 이 자리에 was나 were가 오면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그 종이꽃들은 N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다? 과거에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종이꽃들이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The paper flowers were made by N.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이따가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 다음 미래일 때는 will be pp로 되겠다. will be pp 청소된, 얘만 뜻을 따시면 청소된이겠죠. 청소된. 입장 밖에는 어떤 시니까. 근데 얘까지 합치면 이렇게 될 거고, 위까지 합치면 될 것이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방이 청소될 겁니다. The room will be cleaned. 나에 의하여 by me. 그래서 각각, 지금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한번 바꿔오면,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읽습니까? 1번 문장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의 주어는 뭐로 바뀐다? 그렇죠. Many children이 암만 길어봤자 they고 선택되는 시제는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 다음에 many children 뒤에 쓸 말은 그렇죠. Read what is comic book. 이게 능동태였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this comic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read by many children이 되고 있죠. it is read by many children.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paper flowers were made by Anne 하면 이번에는 만든 사람이 누군지 따져야 되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다 시제 따져봤죠? Anne이 과거에 만들었다니까 Anne 그렇죠. Made the paper flow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Anne made가 주어 동사 부분이고 The paper flowers가 무슨 어였으니까 그렇죠. 얘가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를 일단 이제 목적어를 우리가 왜 찾느냐 수동태 만들 수 있는 최소 3형식은 넘어갔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3형식 됐으니까 수동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they were made의 형태가 보이죠. They were made by An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는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 시제 청소할 것이다 라는 표현 I 그렇죠 clean the room 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I will clean 난 청소할 거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겠죠. 그래서 3형식이니까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 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했는데 수동태가 지금 일단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뭐라고 보면 된다? P 플러스 PP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동사죠. 여러분도 B동사 있는 문장 not 집어넣을 줄 모릅니까? 물음표 붙일 줄 모릅니까? 알죠. 그 방법대로 다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그랬냐면 이거 태를 바꾼다예요. 태를 바꾼다. 수동태 이거 태를 바꾸세요 하면 지금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능동태라면 수동태로 바꾸란 얘기고 수동태라면 능동태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태를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 먼저. 그래서 이 그림은 나의 오빠에 의하여 그려지지 않았다겠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래서 의하여 그려지지 않았다. 무슨 시제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과거 시제 안 그려졌습니다. This drawing wasn't drawn. 누구에 의하여? By my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draw의 3단면시 한번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죠. draw의 3단면시는 draw, drew,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rawn이죠. draw, drew, drawn 중에서 얘가 그리다니까 두 번째 녀석은 그렸었다고요. 계속해서 동사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녀석은 그렇죠. 그려진이라는 뭐 바뀐 무슨 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붙이고 싶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과거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Wasn't drawn. 누구에 가요? By my brother. 됐습니까? 이거 태 변환 한번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물음표 붙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누구는 낸시는 누구에 의하여 그들에 의하여 어디로 저녁 식사로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행위자니까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초대 받았었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단어는 invite인데요. invite의 뜻은 그렇죠, 초대하다죠. 그러면 낸시가 초대 과거 시제에 당했었니? 라고 묻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낸시가 과거에 초대 당했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invited where? to dinner by them. 그렇습니까? was Nancy invited? 자 이걸 보고 낸시가 초대했었니? 라고 잘못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 지금 무슨 태로 표현돼 있냐? 수동태로 표현돼 있어. 이거 분명히 낸시가 초대받았었냐입니다. 이거 만약에 낸시가 초대했었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거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낸시가 초대를 했었니? 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was Nancy invited니까 낸시가 입장밖에 어떤 시에 invited랑 사용되고 있으니까 초대했었니?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뜻이고요. 초대하는 행위를 당했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초대받았었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장. 이 그림이 나의 브라더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brother. But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brothe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바로 가기 힘들어 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말로 능동태 바꾸면 누가 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의 오빠가 그리지 않았다 바로 할 수 있나요? 그렸다 해볼까요? 나의 오빠가 그렸었다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주문이 지금? Not 집어넣으래죠. Not 집어넣은 버전은 My brother. 그렇죠? 이게 능동태 변화입니다. My brother didn't draw this drawing. 자, 여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id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일반 동사가 사용돼. 그리지 않았다라며. didn't draw야. 근데 얘를 수동태로. 자,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릅니다. 이번에 또.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졌었다가 아니고 그려지지 않았었다를 표현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바로 만들기가 힘들면 일단 이 그림이 그려졌었다를 먼저 만들면 돼. 이 그림이 그려졌었다. This drawing was drawn. 한 다음에 뭐 by my brother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다가 지금 뭐만 집어넣으면 돼? 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당연히 이것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거는 구경만 해갖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 해볼 거예요. 일단 내가 방법은 지금 구경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경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실습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것도 또 수동태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은 우리말로 능동태 먼저 쓰면 그들이 라는 말이죠. 그들이 초대 했었니? 누구를? 그렇죠.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초대했었니? 바로 만들 수 있나요? 바로 만들 수 없으면 그들이 초대했었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들이 초대했었다. They invited whom? Nancy to dinner. 이거를 물음표로 바꾸래.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디드 하다시 디드니까 그들이 초대했었냐 하고 싶으면 그렇죠. Did they invite Nancy to dinner를 수동태 바꾼 게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포커스 30 시작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며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나쁜 짓 당하는 것 같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칼에 찌르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칼에 찔리는 거 뭐 이런 거. 아씨 별로 표현이 안 좋은데.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이 쓰여지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고 주로 동작을 받는 주체, 동작을 받는 주체를 능동태의 뭐라고 불러? 그렇죠. 동작을 받는 주체를 능동태의 목적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작을 받는 주체라는 말이 이상하다.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작을 받는 대상을 강조할 때 쓴다.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쓴다고? 오, 영어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더라 자꾸. 앞으로. 오, 앞으로 가면 목적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어가 되는 방법이야? 그렇죠. 주어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로 바뀌는 문장. 하다가 아니고 당한다, 되어진다 이런 표현하는 거 보고 수동태라고 하고
그러면 입장 바뀐 과거분사 다른 말로 PP라 하죠.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어. 그 이유는 내가 다 계획이 있었는데 뭐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 수동태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어떻다 되겠죠. 그래서 be 플러스 PP was made 만들어졌었다, was used 사용되었었다, 됐습니까? was bought 구입되었었다, was told는 뭘까? was told. 그렇죠. 말해줬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뒤로 가 있다. 이 녀석이 뭐일 때? 능동태일 때 일때 주어였다. 그 녀석이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뒤로 간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당한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당하는 거고, 고치는 게 아니고 고쳐지는 거고, 보는 게 아니고 목격당하는 거고,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고요. 말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사용되는 거고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쓰는 게 아니고 쓰여지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나오네요. Everyone loves her. 오케이. 누가 다? Everyone이 loves 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누구를, 그녀를. 이걸 보고는 수동태라고 할 수가 없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가 안 보인다? 보이지 않죠. 입장 바뀐 어떤을 어떻다 해주려면 꼭 필요한 게 비동사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능동태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매정식이고 삼형식이고, 삼형식이다 해야지 드디어 모델 자격증 획득했어? 수동태가 될 자격증이 획득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러브즈 보니까 시제가 현재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시제가 현재면 그녀가 사랑받는 시제도 현재라 해줘. 그래서 그녀가 현재 사랑을 받습니다. She is loved.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어였던 녀석,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everyon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 설명입니다. 원래 CF는 비교란 뜻인데. 추가 설명. 자,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거나 굳이 정보의 가치가 없을 때 by 플러스 행위자는 뭐한다? 생략한다. 이게 뭔 소리지? 자, 행위 이 세 말이 있는데, 이 세 말이 나오는데 수동태에서 지금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되는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럼 by 플러스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냐? 첫 번째, 이거부터 하자. 행위자를 알 수 없대.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뭐가 어떤 경우입니까, 선생님? 이번에 예를 들면 엄마한테 이제 맛 죽게 생겼어.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원형부터 소리 내서 말해 주세요. Steal, stole, stolen이었죠? 그렇죠? Steal. Stolen. Okay, 그래서 my phone was stolen.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내 폰이 스틸이 훔치던데 폰이 훔쳤겠어. 훔침을 당했겠어. 그래서 내 폰 도난당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자, 내 폰 도난당했는데 지금 여기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왜 없을까? 그렇죠. 누가 훔쳐간지 지금 모른단 말이야. 뭐 굳이 꼭 넣어라. 억지로 넣어라. 알았어. 억지로 넣을 수 있는 건 이거는. 됐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폰이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이 스틸하는 행동을 누가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럴 때 뭐 쓰기 딱 좋다? 수동태 쓰기 딱 좋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예요. 자, 이게 지금 2번의 경우입니다. 밝힐 필요 없을 때. 알 수 없을 때.
굳이 누군가에 의하여 라는 말은 할 필요 없고 생략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인 경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가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문장이야. 이런 문장.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by people. 됐습니까? 자, 영어가 스피크를 합니까? 스피크를 당합니까? 스피크를 당한다는 표현이죠. 영어가 사용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행위자가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by England 하면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 사람도 아닌 게 막 스피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by England가 아니고 in England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는 뭐야?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이 정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야. 당연히 뭐 by dogs겠냐, by elephants겠냐, 뭐 by cats겠냐. 이런 경우에 밝힐 필요가 없고 일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행위자가 뭐이며 일반인이며. 이럴 때 by 플러스 people 같은 건 생략해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는 이 문장이 나오네. English is learned. 그래서 영어가 learn을 해요. learn을 당해요. 그렇죠. 학습되어진다는 얘기죠. 영어가 학습된다. where?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어가 전 세계에서 배워집니다. 학습됩니다. 당연히 뭐 고양이들이 모여서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by people. 그래서 이 녀석 이게 이제 1번, 3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테를 바꾸라는 주문을 할 건데요. 테를 바꾸라는 주문을 할 건데요. 여기 중에 1, 2, 3 중에 두 개는 테를 바꿀 수가 있죠. 그쵸? 이 중에 두 개. 됐습니까? 한 개는 테를 못 바꿉니다. 테를 못 바꾸는 애는 왜 못 바꾸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래된 오토바이 가재는 운전하시고요. 이 꽃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재배되고요. 그 코치는 그의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몬트리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동원이 몬트리얼 갔을래나?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원 시작했어요.